스트로크, 롤링, 글라이딩 등 자유형 자세를 교정할 때 자세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무호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호흡하는 오른쪽, 호흡하지 않는 왼쪽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무호흡 자유형으로 연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호흡은 얼마 못 가서 호흡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교정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랑 수영인들이 스노클이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교정을 하는데 스노클을 사용하면은 동작이 좌우가 동일하기 때문에 보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스노클을 끼고 호흡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세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형 발차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자세에서도 호흡을 안 해도 되니까 이 수평 자세의 느낌을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그 느낌을 알 수 있단 말이야. 느낌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 하체가 가라앉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자유형에서도 할 수 있고 숨을 안 쉬어도 되니까 팔과 롤링, 글라이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캐치프치가 제대로 되고 있고 이게 선수들이 진짜 많이 하는 건데 우리 저번 주에 했던 패들, 스노클 게다가 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풀브이 다리 다리 끼고 이거 선수 정말 많이 합니다. 처음에 스노클을 하면은 이게 스노클에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이 들어오면은 호흡을 하게 되면 그 물을 마시게 된단 말이야. 마시지 않도록 그 물을 빼주는 호흡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려워. 우리는 지금 자유형에 집중하기 위해서 스노클을 착용했는데 그 호흡까지 하려니까 그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스노클 같은 경우는 지금 스노클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빼줘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이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저 호흡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할 수 있는 스노클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물의 유입을 막는 스마트한 기술. 쿠알로 센터 스노클. 슈리 드라이탑. 이 드라이탑이라는 게 물이 들어오는 거를 억제해가지고 호흡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센터 스노클의 표준 강사 추천 1위! 보통 상급반에서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초급반이랑 중급반도 요거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정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교정이 뭐야? 잘못된 자세를 우리가 알고 있는 올바르고 똑바른 자세로 바꾸는 게 교정이잖아요. 그 교정을 하려면 일단은 호흡을 제껴놓고 무호흡으로 해야 되는데 무호흡으로는 오랫동안 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착용함으로써 무호흡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거지. 요렇게 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자, 색상도 다양하게.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용을 권합니다. 자유형 호흡할 때 몸 자꾸 뒤탈린다. 때문에 기록이 단축되지 않을 것 같다. 킥이 안정되지 못한다. 호흡 빨라져서 운동을 못한다. 예쁘죠? 예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위치를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여기서 아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네. 얘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게 이게 되게 큰 장점이란 말이야. 여기 위아래 내 이마에 대는 곳. 그리고 이거 하다가 강사가 설명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가려서 강사 얼굴이 안 보이잖아. 강사 설명 들어야 되는데 돌려서 강사 설명 들어. 듣고 출발해야 돼? 바로 출발하면 됩니다. 진짜 선수가 되고 싶어? 여기다가 패드를 끼는 거야. 저는 가장 기능이 안 된다고 특별히 할까? 어, 네. 어. 예쁘잖아. 좋았어. 짜잔. 특히 자유형할 때 호흡 잘 안 되시는 분들, 하체 가라앉는 분들, 팔꿈치 구부러지시는 분들, 이거 쓰고 교정합시다. 자, 여러분들 거예요. 고정 댓글로 신청하시고, 오케이. 아, 이건 진짜 예쁘다. 이거 흰색.